492번. 활용 문제들은 나오는 패턴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니까, 되도록 다 숙련시키도록 하자. 여러 번 풀어서. 여기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넓이에 대한 식을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야. 그럼 이제 넓이에 대한 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항상 좌표평면은 내가 관심 있는 점을 좌표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여기를 좌표로 잡는 순간 모든 게 게임이 끝나. 여길 내가 t라고 잡잖아. 그럼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가 되는 게 자명하며,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분명 완벽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사각형 4개의 넓이는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 S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직사각형 넓이 한 개를 구한 다음에 4를 곱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가 t가 되며 높이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가 되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12t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정의역은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이게 이 안쪽에서만 돌아다니니까, 이점 t, 이, 아,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야. 안쪽에 있으니까. 내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t는 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돌아다니질 못한다. 그래서 t는 0보다 크고, 여기가 x절편, 즉 2루트 3이라는 거지. x절편은 y에다가 0 넣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2루트 3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 체크하면은 아마 최고로 높은 곳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건 알아서 구하도록 하자.